경기도는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이 한창인데요.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해 DMZ 접경 지역을 예술로 표현한 DMZ 전시도 막을 열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DMZ 일대에서 8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하는 현대미술 전시인 DMZ 전시 체크포인트가 개막식을 통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DMZ 전시 체크포인트는 27명의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분단 상황과 DMZ 접경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작가님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DMZ의 현재와 미래를 창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면서 평화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갈망하고 실현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는 DMZ 일원의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되며 9월 23일까지는 파주 일대에서 일부 전시를,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연천에서 2부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 전시는 북한의 개성공단이 내려다보이는 도라 전망대와 미군이 남기고 떠난 군시설이자 근대 문화유산인 캠프 그리브스, 수천 개의 바람개비가 맞이하는 평화의 공간인 평화누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I chose this subject because I visited the DMZ in Kosong and I was really struck with the wildlife there and I decided that I wanted to particularly select plants that were occurring in the DMZ. I think I want people to feel that the DMZ is somewhere that they should visit, that is a beautiful place, it's not necessarily dangerous, and that more places should be like the DMZ. 이제 평소 잘 와보지 못한 DMZ라는 공간에 와서 다양한 예술가님들과 예술 작품을 보면서 이제 분단과 갈등의 상황이 좀 더 예술로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임진각을 출발해 파주 전시장을 경유하는 DMZ 평화관광 전시해설 버스 투어, 작가와의 대화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2부 전시는 민통선 내부에 있었던 안보 전시관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연간 갤러리와 북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 중 신망리역, 대광리역, 신탄리역, 세역을 엮은 경원선 미술관의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